우리 집까지만 가봐가지고 다 죽었어. 그렇지. 지들끼리 데미지 입히게. 난 계속 방어한다. 난 계속 방어하고. 뭐에 당하는 거지? 이 토끼에 당하는 건가? 뭐야? 내 토끼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애들이 데미지를 입는 건가? 그렇지. 좋아. 완벽한 방어야. 좋아. 데미지를 입는데 쟤네들? 그렇지. 찍힌다. 원주민의 도끼 날. 그렇지. 이 게임이 인디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인디 게임이기 때문에 이곳에 바로 데미지가 있는데 미처 제작진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어 공격이 가능해진 거지. 네. 방어로 공격할 수 있어. 우리 집 저쪽인데. 가자. 불러다 태워버릴까? 방어를 일단 좀 해야 돼서. 네. 집으로 갑시다. 죽을 뻔했네. 아까 진짜 또 잡힐 뻔했어. 최정병기 도끼님 같습니다. 집까지만 유인할 수 있으면. 넌 진짜 죽었다, 너. 아유, 자식아. 아유, 자식아, 야. 진짜. 이게.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하나, 이제. 아, 자식아, 야. 불러, 일로 와, 너. 뭐야, 너. 너 왜 셀카봉을 거기다 등에다 꽂고 댕겨? 짜증나게. 아프리카 방송 중이야? 어? 아유, 자식아. 야. 아유, 자식아, 야. 귀여운 소리 내지 마. 귀여운 소리 내지 마. 막 이런 소리 내고 있어, 아주. 어? 아유, 자식아. 아유, 자식아. 일어나.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누구네 동네야, 여기. 줄이다. 로프. 노트북. 천대기. 물이 못 먹는 물인가? 치료. 물도 마시고. 네, 시계 동전 병 회로판 알아요? 폭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병이 많이 없어가지고. 나 집에 가서 좀 세이브 좀 해야겠어요. 네, 성경 이후로 아까 전에 또 스토리가 뭔가 진행돼가지고 쟤네들이 갑자기 떼거지로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도끼에 이빨 붙였어요. 공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봉냐. 어디까지 끌고 온 거야, 나를? 우리 집이 안 보여. 이빨 너무 붙이면 스피드 떨어져요? 이게 오히려 스피드가 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그냥 집 주변이어서 많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악원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 중간은 어딨어요, 근데 진짜? 있긴 있는 겁니까? 앞대가리랑 뒷대가리랑 끝인가? 여기 있다. 세이브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게 웬 떡이야. 스피어 얻은 것 같다. 아닌가? 깜깜해. 이거 세이브 할 수 있는 게 없네. 노트북. 여기 자고 싶어도 여기 잘 데가 없어요. 여기 자는 곳이 아니야. 사슴. 사슴 가죽 두 개라고 그랬죠?
기다려, 기다려. 한 대만. 야, 한 대만 치자. 아, 한 대만 치자, 좀. 아. 아, 그거 너무하네, 그거. 아이. 아까워. 아유, 이 자식아, 야. 아유, 자식아, 야, 기다려, 거기, 어? 아, 저, 거기 살아, 줘. 어? 스통 좀 만들게, 아, 스통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거만 있으면 스통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진짜 엄청 눈치 빠르네, 이거. 아유, 씨. 아유, 잡았다! 어, 어딘가? 어디 갔어? 아이, 모르겠다, 씨. 뭐야? 뭐지, 여기? 어이구, 뭐야, 물이야. 사슴농장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도대체 어딘 거야, 이거? 아이, 우리 집 어떻게, 나 어디까지 날 데리고 온 거지, 이게? 뭔가 이상한데, 지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 떼처럼 지금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좀만 제발 미끄러지지 마. 올라갈 수 있어. 네.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산 이거 미치겠네 이거. 네. 가는 지형이 너무 험하네요. 일단 자작집으로 갈까? 뭐야 여기? 거대한 웅덩이인가? 올라가는 곳이 없어요. 아우, 됐다. 아우, 됐다. 우쭈. 아. 그렇지. 좀만 더. 아, 그렇지. 그렇지. 아우. 아, 올라갔다. 어, 올라왔어요. 어. 아, 이거 씨. 이게 뭐야 이거? 제발, 혹시? 여기다! 아, 왔어요! 아, 왔어! 프리다! 야! 오, 살았다! 오! 집이다! 너무 무서웠다. 이번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번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네.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본방 중계방 추천 모바일도 추천 아재 바라재 추천성 불교 보전 듣고 오셨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 수확이 많았네요. 이 도끼, 이 모던 도끼, 모던한 것을 추구하는 저에게, 이 세련된 저에게 딱 맞는 이 모던 도끼를 얻어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이 도끼의 또 강력함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도끼로는 더 빠르게 나무를 캘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 볼까요? 자, 벌써 나무가 흔들흔들 거리죠? 네, 시체 태울게요. 네. 오! 벌써! 아! 오! 이게, 오! 지금 이게 기력을 3분의 1도 안 썼는데 벌써 나무가 쓰러졌어요. 아니요, 보세요. 기력을 3분의 1도 안 썼는데. 오! 빨라요, 확실히 빨라. 그리고 스태미너가 확실히 덜 달아요. 잡기 편해서. 네, 빠르죠? 우리 이 고기 말려놓은 거 좀 먹을까요? 지금 배고픈데? 아, 추천 오르뜨는군요. 고기 말린 거 이거 먹을 수 있나? 그래. 이거 오염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얼굴도 먹을 수 있나 이거? 얼굴은 어떻게 먹는 거지? 자 일단 좀 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상태로 지금 약간 상태가 좋은 상태로 들어가놔야지. 네. 아니 먹어지나 확인만 한 겁니다. 확인만 했는데 이게 먹어지네. 키키키키님, 킴메리트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자, 저희 집이죠. 어이차. 자, 이 도끼 보이십니까? 모던 X, 현대적인 도끼입니다. 이 도끼를 우리가 또 얻었습니다. 저희 깨알같이 박혀 있는 거는 원주민 이빨이에요. 원주민 이빨을 담으로 인해서 이 공격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저 깃털을 담으로 인해서 공속이 빨라지는. 왜 깃털을 달았을 때 공속이 빨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람의 저항 때문에 더 느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게임에서는 이걸 달면 공속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각종 덫들이 많이 있죠. 특히 저는 이 덫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덫이 이제 원주민을 거꾸로 매달아버리는 그런 덫인데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만요. 식량 확인, 약 확인 됐고, 배고픈 게이지 확인 완벽하고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는 이제 클라이밍 X를 얻으러 갑니다. 자, 일로와. 잠깐만요. 이제 먹을 것 좀 약간 여기다 6%로 만들어 놓고 갈까요? 나중에 들어와서 먹을 수 있게. 아, 이거 머리는 버리고. 이 고기 건조대를 우리가 좀 만들어 놨는데요. 자, 고기 건조대를 통해서 고기들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 건조대. 뭐야? 뭔 소리야? 자, 고기 건조대에다가 고기를 좀 걸어 놓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나중에 돌아와서 먹을 수 있도록. 자. 토끼 고기도 좀 걸어 놓고요. 말린 고기. 네. 아, 머리가 있네요. 아, 머리. 아, 저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원주민들이 이제 원주민들을 공포스럽게 하려고 먹는 거 아닙니다. 자, 토끼 고기도 좀 걸어놓고. 좋습니다. 걸어놓고 이제 갑시다. 네. 마네킹 머리인가요? 그냥 좀 공포 조장을 위해서 이제 모형 머리를 좀 갈아놨습니다. 네. 제가 지도를 보고선 좀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어디쯤에 이쪽으로 좀만 가면 수중호흡기와 그 다음에 클라이밍 X가 있는 곳이 나오는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딴 데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어느 정도 지도를 먼저 얻을까? 지도, 그 다음에 끌려나온 동굴 안에 나침반이랑 수중호흡기도 있네. 지도는 어딨지? 지도 위치는 안 써져 있네. 카타나 싱크홀 근처 입구가 판자로 막힌 동굴 찾아보면 카타나가 있습니다. 아, 카타나가 먼저 있으면 좋다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카타나를 먼저. 싱크홀 주변이 아닌 것 같은데, 싱크홀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분이 해주신 동굴 보면 한번 가볼게요. 네, 싱크홀이 어디 있었더라? 여기 우리 집이고. 우리 집 수정 위치고. 이쪽으로 좀만 가면 여기 싱크홀이 있을 거예요. 카타나는 이제 칼이죠. 칼 일본도라고 해야 되나? 네, 일본도가 이상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가지고 뭔가 해외에서도 뭔가 카타나 뭐 일본검 하면 막 되게 날 잘 들고 막 이런 걸로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 것 같아. 아, 그래서 여기 있다. 아, 싱크홀 아니네. 이 호수가 그러니까 어느 호수냐? 네, 카세트 들어. 일단 음악 들으면서. 아, 싱크홀이 호수로 바뀐 거라고요? 아, 저 뒤에 있나? 아, 저 뒤인가 보다.
도끼도. 도끼에는 이빨 붙인 거예요. 원주민 이빨을 붙여서 공격력을 높였습니다.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아까 내가 띵글로 돌았던 데 아니야. 계속 돌고 있는데 지금. 나침반이 시급한데 나침반도 지금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에 있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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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홀이 싱크홀. 싱크홀 찾았고요. 여기서 엄청나죠? 이거 어차피 안 떨어집니다 저쪽에. 어 싱크홀 깃발로 표시하자. 싱크홀 깃발 표시. 깃발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깃발 표시. 깃발 색깔을 파란색은 싱크홀 위치. 여기가 이제 항상 우리의 모든 기점이 되는 거야. 근데 어디가 북쪽일까요? 지금 해 뜨는 방향이라든지, 어, 지금 해가 이쪽에 있는데, 지금이 오전인 것 같으니, 동쪽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지금 이거 시간이 몇 시냐, 지금. 아, 시계! 시계가 있지, 우리. 시계. 시계 어떻게 봅니까? 아, 그림자. 어, 좋았어. 물. 아하!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로 가면 되죠? 여기 근처에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이 이제 아주 중요한 동굴입니다. 내가 늘 잡혀가는 동굴. 아 그렇지 싱크홀이랑 집 있지 보면 이쪽이 맞아. 수중호흡기랑 카타나가 있는 동굴이야. 이곳은 거대한 강. 그렇지 거대한 강이 저쪽에 있고 내가 이쪽에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 비행기 머리 저기 옛날에 갔다 왔어요. 저 비행기 머리는 옛날에 갔다 왔어요. 자 비행기 머리가 서 계신데도 오른쪽. 네 서 있는데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잠깐만요. 좋습니다. 네, 지도하고 대충 일치하는 것 같은데 동굴 입구가 의외로 찾기 힘들게 숨겨져 있어서. 아 비행기 머리가 보고 있는 방향에 있어요? 오케이 고마워요. 비행기 머리가 보고 있는 방향 여긴데 요 밑에 동굴 입구가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어! 아 진짜 에너지 많이 달았다. 바닥에 동굴 있고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아봅시다. 그게 빠를 것 같아. 주황색 게이지는 이게 보온도 같은 거예요. 제가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쭉 보이는 방향 쪽에 요 동굴에만 들어가면 이제 나침반을 찾을 수 있고 나침반만 찾으면 이제 어느정도 아 이제 뭐 좀 편해지겠다.
언덕에 폭포 있고 폭포 등지고 앞으로 쭉 가면 떨어지는데 그 근처 밑으로 밧줄 타고 내려가는 곳. 아, 오케이. 여기다. 여기야. 여기지. 여기요. 여기입니다. 체크. 그렇죠. 깃발. 하얀색. 하얀색으로. 하얀색 깃발로 놓고요. 자, 들어가 볼까요? 지도는 어디서 구해요? 지도는 여기 안 쓰여 있는데. 아, 이거. 또 어두워지죠, 이거. 쌀벌합니다, 이제. 오우씨! 오! 오우씨 또! 자, 됐어요. 어, 뭔 소리야 이거. 어, 이거 처음 들어본 곳인 거 이거 확실하네요. 뭐지 이거? 아, 옷인데? 천쪼가리. 오, 뭐야 이거. 어, 오. 오, 이거 뭐야. 뭔 소리야. 어, 그림이 내 아들 그림 아니야? 나의 아들의 그림인데? 어우,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야, 안 보여 껌껌해서. 뭘 본 거지? 이건가? 아, 브로큰 토이. 아, 내 아들 장난감이야. 부서진 장난감을 본 거, 부서진 장난감을 본 것 같아요. 내 아들의 단서가 여기 있었네. 어, 내 아들이 못 볼 짓을 많이 본 것 같아. 지금 막 다 나랑 아빠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목 잘렸어. 그리고 이거 막 이런 거 막 십자가 같은 거는 시체를 표시하는 거겠죠. 해골바가지도 많네. 해골바가지로. 어이씨, 깜짝이야. 해골바가지로 여기다가 저기도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촛불. 촛대, 촛대. 촛대. 촛불도 하나 만들어 놓고. 올라가 볼까요? 버퍼가 있어요? 어, 버퍼 왜 있냐? 버퍼 미안해요. 근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버퍼. 어, 이게 쫄린다 이거. 어, 길이 두 개구나. 랜턴 저거 못 먹나? 아, 이거 못 먹는다. 아, 저런 랜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지금? 갈림길이 너무 많은데?
진짜 넓은데요? 아까 저 왼쪽에 가볼 거 그랬나? 이게 뭐가 걸려있는데? 손가락이네? 불방망이 준비해놓고 선박필승 준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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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보다. 뭔가 엄청 많다. 어 먹을 것도 있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오 시계 엄청 많고 천도 엄청 많고. 야 시체들을 다 여기서. 와 무서운 놈들. 뭐야 이거. 돈! 부자구만. 여기만 나갈 수 있다면 이제 난 부자야. 어? 설마 이게 카타나인가? 아닌데? 어 전화기를 박아놨어. 회로판. 회로판. 그렇지. 회로판. 어, 명복을 빕니다. 오, 이거 뭐야? 와. 와, 이거 혹시. 아니구나. 아. 아, 사람 살가죽 내장을 그대로 말려놓은 건 줄 했더니만 잉어를 그려놨네? 문신했나봐요. 카타나 먹었어요? 아, 여깄다. 오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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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카타나. 아 근데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공격력이 좀 더 강한 건가? 내 도끼보다 그렇게 좋다는 생각 못하는데. 아 공속이 좀 빠른 건가? 나중에 강화할게요. 나중에. 지금은 좀 약간 공속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 아 기력이 안.. 아 기력이 조금 다는구나. 아 안 다는 게 아니라 기력이 조금 달아요. 조금. 일단은 지금 여기 이 안에서는 이걸 써야 돼요. 깜깜하기 때문에. 여기 카타나 먹었습니다. 수중호흡기랑 나침반은 어디 있을까요? 아까 거기서 오른쪽 길로 갔었어야 되나? 깜짝이야. 쏟아 쏟아 쏟았어. 그렇지. 어 나이스.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오 음료수 음료수 완전 많아. 아 음료수 음료수 풍년인데. 더 먹을 수가 없어요. 오 깜짝이야.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손전등 있어요? 아 손전등 원래 있는 거. 와 눈에다가 뭘 박아놨어. 어우 아까 오른쪽 길로도 가볼까요? 그쪽에 가면 수중호흡기랑 뭐가 있을까? 아 물소리 완전 무섭다. 주의합시다. 아, 이 조그만 뾰족한 곳 이런 곳은 피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갑자기 덮칠 수 있으니까. 어 잠깐만. 뭐야 여기. 아 나 진짜 음료수가 왜 이렇게 많아? 식량이나 좀 달라고? 지금 식량이 부족해.
오씨, 뭐 물소리 뭐야? 나한테 다가오는 거 아니야 누군가? 아씨, 내 소린가? 내 불, 불 켜. 잠깐만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깊어 여기? 아, 끝이 없네 진짜. 아, 나무벽. 뭔 소리 났어요 지금 방금? 조심 조심. 됐어 됐어. 아 뭐야, 아 진짜 젠장을 또 있네. 아 벽속, 아니 벽속에 또 벽이? 아, 잠깐, 이 위로 내가 점프해서 지나갈 수 있다니. 입구인가? 입구인가? 그렇지. 좋았어. 비트를 가지고 노네요. 아 그러게. 여기 뭔가 나침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 도트 데미지로 공격한다. 한방 프리스 도망가. 됐어. 이쪽으로 뭐, 이거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또. 이쪽으로. 됐다. 잡았습니다. 엄청나죠? 아니, 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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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야, 이 자식아.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야, 너 첫상이냐, 뭐, 왜 이렇게 빨라? 아, 빠르네, 나 지금. 아, 나 이거 사만 제일 것 같아, 이거. 아,